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컵헤드 공략 스피드런 타이머 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레귤러 난이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처음에는 얘한테 여러분들 삥을 뜯어주셔야 합니다. 삥을 뜯어서 동전을 얻어야 돼요. 동전을 얻었습니다. 게이트. 좋아요. 이제 동전을 얻으면 우리 나머지 동전도 얻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코인을 또 다섯 개를 얻으셔야 돼요. 자, 앞으로. 받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페릴로 먹어주시고. 미친. 보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코인이 8개가 된 거죠? 이 코인으로 무기를 사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처음 무기. 우리는 이 무기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스피드런에서는 이 이상의 무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게 뭔 말이죠? 어쨌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린 이제 두 개 살 거예요. 우리 돼지 아저씨한테. 우리와 함께 할 무기. 부메랑과 이 볼. 사주면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이, 굿바이! 좋아요. 이제 우리는 저 돼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좋습니다. 여기서 무기를 체인지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부메랑과 이걸 껴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야채들을 썰러 가겠습니다. 전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야채들. 처음에는 감자가 나와요. 감자 패턴 정말 쉽습니다. 그냥 앞에서 침을 뱉어요. 계속 때려요. 아직 멈춘 게 아닙니다. 이제 양파 나와요. 계속 때려야 돼. 얘 웁니다. 울지만 봐줄 수 없어요. 너가 울어도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당근입니다, 여러분들. 당근이 당근을 날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당근까지 클리어! 완벽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제 아이디 생방송으로 이유님께서 설치 생방이 아니라 내가 호스팅을 해주면요, 제 채널에 들어가면 이유님 채널이 보입니다. 예, 저렇게요. 어쨌든 이렇게 농장 클리어하고 밑에 이제 도박장이죠. 이제 개구리 두 마리를 후드로 패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도박은 하면 안 돼요. 이 게임이 다 도박 때문에 망한 케이스기 때문에. 아, 떠들면서 하니까 집중이 안 되네. 좋아요. 이 쉬운 곳에서. 설명은 다 드렸죠. 와, 이게 맞아? 뭐가 나올 것이냐. 랜덤 패턴입니다. 얘 패턴 어렵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이런 도박장이 끝나게 됩니다. 어우씨, 아까 처음 죽은 게 너무 아쉽네. 이게 진짜 확실히 말을 하면 약간 그 집중력이 깨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탱탱볼. 탱탱볼도 후드를 펴주면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아유, 시사시부리. 얘는 이제 거리만 잘해주면 어려울 게 없는 친구입니다. 슬슬 펀치를 날 때요. 변신할 때 끝났습니다. 이 1챕터는 되게 쉬워요. 1챕터, 2챕터, 3챕터 그리고 보스 두 마리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 튜토리얼을 읽어줘야지만 길이 생깁니다. 딴딴딴딴딴딴 노래가 좋아. 나가주시고요. 이것도 뭐 처음에 좀 말만 조금 하다가 그만할게요. 말하면 집중이 안돼서. 얘는 이제 앞에서 돌진 스킬이랑 앞에서 입에서 뭐 뱉어요. 저거 하하하하 하는거 한번 조심해주시면 어려울거 없습니다. 말 안할게요. 이제 돌진합니다. 이때 돌진하는거 피해주시고. 돌진할 때 이제 궁 한번 했어서 얘도 돌진. 아 미친. 해오리는 밑에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위로 피하면 맞아요. 야 이제 머리 아파하죠. 발로 변합니다. 계속 때려줘야 돼 이때. 좀 이따가 이제 이때 끝났습니다. 나이스! 죽어라 더러운 달아. 이제 밑에 꽃밭 저기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가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게틀링건 때문에 집중만 잘해주시면 침착하게만 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얘는 극딜이 정말 생명이에요. 처음에 귀여운 척 하는 놈인데 사실 더러운 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춤! 2017년 최고의 클럽 댄스! 밑으로 이러면 밑으로 아 저걸 이걸 맞냐! 큰일나. 해주시고 끝났습니다. 나이스! 네, 레귤러 맞습니다. 이제 2챕터로 이게 극딜을 넣으면 패턴을 몇개 씹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그 극딜이 되게 중요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피가 100이 있다면 이게 20대면 뭐 다른 패턴 나오고 20대면 다른 패턴 나오고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내가 이제 1패턴에 이제 그 2패턴 3패턴에 딜을 넣어버리면 그 패턴들이 스킵이 돼요. 아니면 빨리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용해야지만 공략에 아주 핵 꿀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버그를 걸면 편한 곳이어서 사실 정석으로도 정말 잘 깨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버그 한번 걸어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그가 사실 더 어려워요. 버그 걸기가 좀 힘들어서. 그치. 아, 내가 모르고 앞으로 내 시간 왜 돼가지고 방금 안 걸려서 제가 일부러 리스트한 겁니다. 이것도 안 걸렸죠. 천천히. 이래도 안 돼요. 아, 이래도 안 되는데 왜 빨리 가냐. 걸렸냐? 안 걸렸네. 아씨. 우리가 안 떨어뜨렸으면 걸렸을 것 같은데. 됐다. 걸어놓고 컨트롤 대어봐. 와. 완벽했다. 이번에 완벽히 걸었다. 집중할게요. 나이스! 아, 너무 오래 걸렸어. 이씨. 테크. 왼팔 너무 아프다 진짜. 왼팔 마비 오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 사타 이렇게 없애주고 다음 패턴 3번 나옵니다. 쫄몹이 3번 나와요. 첫 번째 죽였고 얘는 쉬워요. 거리만 유지하면 됩니다. 다음 패턴은요. 그 클리어! 테이크 같아가지고. 아, 이게 진짜 무기 스왑을 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눌러야 돼서 제가 이거 연습만 거의 20몇 시간을 계속 해가지고 아...
약간 왼손에 신경이 아픈 느낌이에요. 아, 너무 아픈데? 나 잠시만요. 나가야 돼. 아, 까먹었다. 여기 가기 전에 저한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얘한테 말을 걸어야지 폭탄을 쓸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줘요. 아. 칼. 아, 갑자기. 하나 없어도 되지. 여기서 다 부셔줘야 돼요. 다 부셔주면서 최대한 궁의 게이지를 모아야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시 할까? 초집중을 하는 거다. 프리나 할 수 있다. 프리나 할 수 있어. 초집중하는 거야. 갔다 박아! 빵이야! 와, 진짜 모자야. 여기 와서 쏘면 어떡하냐. 뒤에서 쏴줘야지. 다 깼는데. 잘 됐다. 어차피 못 깨는 거였어. 패턴이 좀 너무하게 나가. 아. 레귤러입니다. 아, 미친. 좋아요. 아, 컨트롤, 아, 미친놈아! 클리어! 아, 씨, 집중 엄청 했네, 씨. 와, 여러분 진짜 아, 제발! 피아노 너무 불안한데.
아,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얘한테 거의 10분 썼어. 말이 되냐? 쟤한테 10분 쓰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용대가리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가리 상어, 3마리. 누나 나와요. 피해주시고. 왔어요. 이제 챕터 3죠. 아, 손모가 좀만 버텨줘라. 아, 아까 뜨거운 물에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계속 대고 있었단 말이야. 나 안 나지네. 네, 공략 쉬워요. 가운데 가서 후드롭해요. 돌아가서. 아! 왜 앞으로 부스터가 됐지? 나 부스터 누른 적이 없거든? 나 가끔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어, 키가. ZX 누르라네. 시프트 누른 건가? 해주시고, 여기서. 아, 못 죽겠다, 저거. 나이스! 원래 얘 패턴을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아, 냉찜질이 났나요? 근데 이제 빨리 잡으면, 마지막 패턴 안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잡았어요. 다친 게 아니라 이게 손가락을 너무 빨리 눌러야 된다 보니까 손에 무리가 갔어요. 잘했습니다. 아, 제발.
폭탄 두 개 부시고 밑에서 날라오는 거 따라가면서 때려주고 폭탄 부시고 부시고 뭐야 방금 아줌고로 됐어?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컨트롤러 깨지 마. 깨지 뭐. 까짓 거 그냥. 맞으면 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쉬워요. 여기 있는 극딜이 정말 중요합니다. 컨트롤이라. 아 이거를 원코인에 못 캤다. 아 미쳤다. 마지막에 이상한 거 한 대 맞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아이스! 아, 여행이들님 어서와요. 오랜만이에요. 여기 정말 화나는 구간이죠. 네, 컨트롤이 정말 오지입니다. 모든 걸 봐야 돼요. 거의 사류단 써야 합니다. 여기는. 공격을 네 가지 패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번. 네 마리. 실제 침뱉은데 있는데
클리어. 존스님 어서 오세요. 이브린 11시에 시작이니까. 매주 사죠. 게임 너무 잘한다고요? 아, 열심히 한 거죠. 뭐 제가 뭐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손목 봐보세요. 손목 이렇게 될 정도로 하니까 그래도 풀려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다들 하실 수 있어요. 빨간 물고기 데려오겠지. 그랬잖아. 우리를 수합해줘야 돼서 피해주고. 아, 이거 맞으면 안 됐는데. 와, 이게? 밑으로 못 피했어? 와. 아, 아까 한 팀 안 맞으면 됐는데. 아, 아까워 죽겠네. 이게 한 방에 깨는 건데, 이거. 아, 미치겠다. 좁아 터진 곳에서 얘를 피하라고 하네. 클리어. 아, 두 곱탄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 생지 아저씨 못 봤는데요? 여기 문이 안 열렸지? 아, 이리로 가야 되는 거구나. 뭐야, 아닌데? 누굴 클리어 안 했길래 저기 문이 안 열린 거지? 클리어했고, 클리어했고. 아, 길이 있네요. 미친. 우리 톰가젤이 나오는 곳이에요. 쓰레기 던집니다.
클리어. 얘는 열심히 운동자들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거 모두게 아까 아 이거 맞는 거 아니지? 개오바지 죽을 거면 곱게 죽어 이 자식아. 무슨 때리고 있어. 아, 제발 펠링 진짜. 펠링 진짜 공짜로 피 줬잖아. 아, 미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씨, 피식으로 살았다. 아, 피 되려나? 나이스! 와우! 아, 피 하나면 항상 불안해. 아까 3만 아니었었어도 지금 벌써 다 깼겠다. 여러분들 다 깨고도 남았지. 30분 때 나왔겠다. 그 빌어먹을 조르두감 같은 새끼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씨. 그래서 중간 보스죠 이제. 오늘 저녁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치킨이에요. 아, 손가락 너무 아프다. 진짜 너무 아프다, 손가락. 빨리 죽자, 그냥. 원래 이때도 딜을 넣었는데 쉬고 있어요, 지금. 빨리 죽자. 다행이다. 세이프 나왔어. 주사에 잘못 걸렸었어. 와, 이게 맞아? 어허.
2 나오면 된다. 2 피하고 정말 쉬운 모습. 2 나오면 중간 보스죠. 목숨 두 개면 깰 수 있어요. 괜찮아. 두 개 더. 나이스. 미친! 제발! 아,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어.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거든요. 아, 처음에 패링 개떡같이 해가지고. 들어와 이 자식아! 맞고 자식! 더러운! 더러운 자식! 한 대 맞아버렸다. 죽여! 피 두 대로 가는 건 괜찮은데 더 이상 안, 더 이상 되면 안 돼요. 아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이건 죽어야 돼. 네, 맞았습니다. 두 대로 절대 못 가. 내가 보기에는. 조심하면 되는데, 네로트로는 안 돼. 이 쉬운 패턴 맞을 수 없죠. 어미, 나 진짜 너무 짜증나는데. 쉬운데, 딜을 못 넣어서, 많이. 여긴 양옆에 악마들을 조심해주면서 와서 피 풀피 좋아요. 안녕 친구. 야, 그렇게 싸우면 잘해? 이럴 때 한 번 날려주고. 아, 이거 한 대도 안 맞는데. 일로 가져갑니다. 패링으로 패주고 가지고 피해주고 다시 한번 피해주고. 끝났다. 나이스! 차! 51분 44초 컷. 솔직히 새가 아니었으면 진짜 한 30분 때 나왔을 것 같아요. 새한테 10분을 썼는데 그 10분 동안 내가 다른 거를 더 깼을 거라면 솔직히 20분이라고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내가 한 번에 깼었으면 그 깨는 시간 동안 나 더 나아갔을 테니까 아마 31분 컷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이제 이브리딘 2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수다 떨면서 11시부터 더 빨리 나올지도 모르니까 수다 떨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